오, 가장 오랜만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짠. 어떤 일이세요? 네. 왜 모르셨어요? 아, 보여드릴 차가 있어요. 보여드릴 차요? 네네. 뭐 다 하지 않았어요? 벤츠? 차종이 지금 몇 가지인데. 지금 사고를 다 울고먹은 네. 것 같은데. E클래스도 다 했고. 웬만한 거 다 했잖아요. 웬만한 거 다 했지만 빅브라더를 안 하셨어요. 지바겐 말고요. 네. 빅브라더가 있는데 정말 귀한 차예요. 이건 전시할 수도 없는 차. 잠깐 저희 전시장에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어요. 패밀리카 찾으신다면서요? 그렇죠. 저 패밀리카. 네. 이쪽으로 오세요. 바로 이 차입니다. 아, 빅브라더. 와, 예. 근데 이거 진짜 크다. 광채가 나죠? 아, 이거 왜 이렇게 커요? 거의 뭐 탱크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와, 진짜. 탱크를... 와, 좀 심한데, 이거? 네. 이거 X7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럼요. 훨씬 크죠. 와, 네. 대박. SUV의 S클래스 와. GLS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1억 6천. 네. 1억 6천? S클래스보다 이제 싼 가격이죠. X7보다 한 3천이 더 비싸네. 그렇죠. 아니, 근데 요거를 일상생활에서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걸? 데일리카로 쓰는 건데요. 이거 데일리카로 쓴다고? 그럼요. 주차하기도 쉬워요, 이거? 거의 뭐, 이거 보다 더 큰 차량은 거의 없지만 휠 이거 몇 인치짜리예요 이거? 22인치입니다. 와, 진짜 더럽게 크네. 와, 우리 큰 트럭에나 쓰일 법한 그런 타이어가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그냥 딱. 와, 와. 지금 인기 많아요? 인기 많죠. 이 차량은 네. 없어서 못하는 차예요. G바겐이랑 비슷한 거예요. 거의 네. 1년 기다려야 되는 차? 네네, 맞아요. X7보다 더 긴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걸음이 넘어가. 어디 뒤에 주차해도 대가리 이만큼 나오겠다. 아무래도 제대로 된 아파트 주차장 좀 넓은 곳에 주차해야겠죠. 아, 이거 7인승이구나. 네. 아니 근데 X7이 한 1억 3천 하는데 네. 이게 3천만 원이나 더 비싼 이유가 있어요? X7이랑 다른 게 엠벅스 태블릿이 들어가요. 아, 가운데 자리에? 예, 예. 일단 고급스러움 자체가 좀 다르고요. 네. 크기가 X7보다도 이제 훨씬 크니까. 아, 근데 진짜 너무 좀 과한데? 네. 진정한 패밀리카. 거기다가 이제 벤츠니까. 아니, 예. 과장님이 저한테 이걸 강매를 시키려고 해도 너무 비싼데요, 근데? 적금 들어 계신 거 많으시죠? 네. 적금이라 네. 6천을 넣어도 1억을 갚아야 되네? 보통 한 1억짜리 차 사시려고 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모아보죠, 1년 동안. 어... 대표님도 모으시고 네. 저도 이제 모아볼게요. 아, 이렇게까지 차를 팔아야 되나. 코로나잖아요. 네, 코로나니까. 코로나니까 네. 어떻게든 팔아야죠. 어떻게든 해야죠. 내 돈 써서라도. 아, 근데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막상 그렇게 큰 차 같진 않아요. 실제로 운전해보시면 네. 큰 차로는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백미러로 보이는 저 끝 있죠? 네. 거의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네. 느낌? 끝이 없어요. 주차 화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 주차 못하겠다, 이거. 뒷자리 한번 타볼게요. 네. 이거는 진짜로 뒷좌석을 위한 차구나. 뒷좌석이 S클래스만큼. 오, 진짜 럭셔리하지 않나요? 아, 여기도 원래 패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패드 같은 거? 네네네. 아, 들어가는 건데 이거 빼놓은 거구나. 태블릿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올라가요. 아, 이렇게. 7인승. 네네. 아, 근데 진짜 편하다. 와, 위에 천장도 난리나. 수입차 중에 3열 시트가 저렇게 고급스러운 차는 처음 봤어요. 이거 어때요? 제 생각입니다. 네. 1억 6천이잖아요. 네. 제가 1억, 과장님 6천 내고 네. 그럼 제가 지분이 한 좀 더 높잖아요. 네네. 그럼 과장님도 운전을 해야 되고 네. 저는 운전을 좀 많이 안 하는 조건으로 과장님이 운전하시고 제가 뒤에 타고 다닐게요. 그럼 월급은 얼마 주시나요? 과장님, 그럼 그 3열은 어떻게 넘어가요? 오. 아, 원타치? 네. 과장님 한번 우와, 좀 과하게 과장님 한번 앉아보세요. 예, 예. 조심스럽게 네, 네, 닫아보세요. 네. 이렇게 뒤쪽 공간 어때요? 네네, 굉장히 편하고요. 있어요. 아, 그것도 세우고 뒤에 그렇게 어때요? 솔직히 편한가요? 아, 네. 지금 다리 지금 구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 보시면 쩍벌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쩍벌하고요? 이거면 거의 독방 수준 아닌가요, 지금? 나가게 해주세요. 예? 네? 그러면 여기 좀 계세요. 저희 이제 내려갈게요. 열대 여기 버튼 있어요, 사실은. 버튼을 제가 딱 누르면? 아무리 벤츠라고 하지만 그렇게 막 네. 여유 있진 않죠. 제가 갇힌 게 아닙니다. 전면 모습도 솔직히 이쁘다는 아니고 웅장하네요. 그냥 그 AMG 같이 한 줄은 아니고 두 줄이네요. 네네네. 네, 두 줄이 딱 또 뻗어 나와 있고 얘는 뭔가 스포티함 따윈 없다. 그릴이 좀 웅장하고 이쁜데 한 줄 그릴이 그릴로 교체하시거나 세로 그릴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승 한번 하시죠. 이제 벤츠는 제가 느꼈어요. 네. 꼭 시승을 해야 돼. 그런데 벤츠는 시승차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차는 전시해놓은 차도 없어요. 이건 전시해놓은 게 아니라 잠깐 보관해놓은 차예요. 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차?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시승차가 없는 거예요, 현재? 되게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아... 네. 여러분, 아무튼 저는 운전석밖에 안 탔습니다. 뒷좌석이랑 망쳐놓은 건 과장님이 다 탔어요, 3열이랑. 저는 운전석 잠깐 앉아봤어요. 아, 보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현재 시승차가 없는 거예요? 시승차가요? 네. 없죠. 그럼 제목을 또 바꿔야겠네. GLS 580 시승기 하려고 그랬는데 시승을 못했으면 구경기라고 해야 되나? 관람기 뭐 이 정도? 그럼 우리 못 찍죠?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영상을 다시 시작하는 이 느낌. GLS를 보러 왔다가 시승차가 없어서
다시 이 클래스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아방가르드, 이게 익스클루시브 맞죠? 네 맞습니다. 요 두 개를 가장 많이 고민한다고요? 그렇죠, 고민하죠. 이게 얼마죠? 아방가르드가? 6450입니다 6450? 네. 얘는요? 6890입니다 이 두 개가 제가 보기엔 가장 인기 모델 같은데? 맞아요, 요 모델에 문의가 가장 많고요, 대기 계약도 제일 많고요. 이 아방가르드 있잖아요, 이 70년대로 돌아간 이 느낌? 와 이거 디자인은 진짜 제가 웬만하면은 찬양을 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찬양을 못하겠어요. 네. 거의 이거는 여러분 철조망입니다. 고성능 차 다 요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벤츠. 네, 그렇죠, 새로 거기다가 이것까지 넣어버렸어. 아 얘 좀 오버했네. 아방가르드는 이제 다 검은색 하이글로시로 돼 있네, 그렇죠? 크롬을 거의 없애고 밑에 부분이. 네네. 아 특히 저 테두리부 위에만. 그렇죠, 눈썹. 네, 눈썹. 네, 부분 살짝 보이네요. 네, 이쪽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익스클루시브는 여기가 크롬으로 이어져 있는. 그릴은. 익스클루시브 그릴이 훨씬 이쁘네요. 네. 여러분 둘 다 와 미쳤다는 아닌데 두 개를 비교하자면 무조건 얘가 훨씬 이뻐요. 저 아방가르드는 저거 누가 디자인한 거예요? 저 철조망 디자인? 감옥 에디션. 이거 과장님도 커버를 못 치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익스클루시브는 괜찮네. 아 여기서 하나만 더 빠르게 비교를 해주자면 요것도 한번 봐봐요. 요게 그때 220 AMG 라인이잖아요, 그쵸? 그쵸. 아 여러분 이제 모양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이게 AMG 라인, 그리고 요게 220 아방가르드 철조망 에디션 익스클루시브. 근데 그릴이 많이 작아졌다 이게. 그죠? 원래 되게 크지 않았어요? 잘 정돈이 됐고요. 이제 그릴의 방향성이 아래가 더 좁아지는 구조로 바뀐 거죠. 저 아방가르드 어떻게 어머어머. 아방가르드의 휠, 빈틈을 인정하지 않네. 요즘 많이 보는 그릴입니다. 요런 디자인의 그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8인치에다가 네. 아, 이거 오랜만에 나네. 불판 에디션 또. 여기가 검은색으로 다 막혀있어요. 이게 혹시나 영상으로 안 보일까봐 불판 에디션으로 검은색으로 막혀있고. 자 이제 익스클루시브 휠 같은 경우 경우는 창살이 좀 나 있는데 휠이 다 작아 보입니다. 얘도 18인치고 아방가르드랑 익스클루시브 휠은 비교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찐 개찐이다. 저 아방가르드보다가 얘 보니까 아, 그래도 얘가 좀 더 낫네. 둘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특별하게 큰 칭찬은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죠. 저희 선택권이 없잖아요. 네. 아쉽습니다. 네, 뒷모습은 아예 똑같네요. 휠로만 구분할 정도? 그 여러분들이 댓글에 항상 나오는 그 뒷모습. 이 뒷모습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얘는 앞모습을 보고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휠 보고 앞모습. 아, 그리고 둘 다 E250이기 때문에 4기통 가솔린 맞죠? 네. 211마력입니다. 211마력? 네. 4기통 가솔린이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주행 성능이나 뭐 이런 건 크게 기대하지 말고요. 그리고 두 차 다 사륜 아니죠? 네. 전륜입니다. 후륜? 네. 후륜. 그래서 이 레터링만 보고도 아방가르드인지 익스클루시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 차량 보통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네. 180마력, 190마력 언저리예요. 네. 네, 좋은 차들이. 근데 이 250 엔진은 211마력입니다. 그래서 운전해보시면 고성능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한번 운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GLS를 타러 왔다가 이 250을 타는 이 현실. 8기통을 운전할 줄 알았다가 4기통 가솔린을 운전하는 이 현실. 2000cc와 4000cc 차이. 여러분 어쩔 수 없네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옵션 차이와 실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해하죠. 자 지금 타신 모델이 아방가르드 그죠? 네. 그러면 아방가르드하고 익스클루시브 차이가 뭐예요? 옵션이? 실내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요. 네. 요 마감. 요게 이제 얘는 완전 초우레탄. 초우레탄. 아티코 맨메이드 가죽으로 대시보드 마감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아. 요 차이.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온열 시트는 있어요? 네, 있죠. 그거는 아. 이제 다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어디든. 얘는 겨울용 차다. 요 핸들 열선도 들어갑니다. 아, 핸들 열선은 들어가요? 네. 요번에 이제 업그레이드 된 가오리 핸들이 아니라 꽃 같은 핸들. 꽃을 형상화한. 맞죠. 얘 네. 잠자리 핸들 아니네요? 네. 꽃을 형상화한 카라라는 꽃을 형상화했다는데. 네. 어쨌든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좀 오 이쁩니다. 다 그 잠자리 핸들이 들어간 줄 네. 알았어요. 아방가르드는 이 핸들이 들어가는구나. 네. 익스클루시브도 이 핸들 들어가나요? 익스클루시브도 이 핸들입니다. 실내 네. 디자인 차이는요? 실내 디자인 차이는 뭐 인테리어 트림 빼고는 없어요. 자 시동을 켜봤는데 4기통 가솔린이지만 이 디젤 같은 시동 느낌. 아방가르드는 얘가 이런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네. 익스클루시브는 여기에 그 나무 재질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좀 다른 점이네. 칭찬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 다 블랙 하이글로스로 마감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 차량의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아끼지 않아요. 소재나 마감이 완벽합니다. 아, 익스클루시브는 냉방 시트 다 있네요. 네, 그렇죠? 통풍 시트죠. 아, 네. 통풍 시트 있고 요 나무 재질을 싫어한다는 네. 거죠. 호불호가 갈리죠. 아, 얘는 이제 고급감. 네, 마흔이 넘었느냐, 마흔이 안 됐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과하세요. 30대는 이 차를 사지 말라는 건가요? 빠른 사과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익스클루시브도 네, 요즘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자, 시동을 한번 켜보면은 역시 4기통 가솔린이라 소음이 좀 있어요.
이쪽을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다 있어요. 이쪽에는 여러분 실내 차에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나는 익스클루시브 같아 괜찮은데? 아방가르드는 진짜 내가 모르고 주차해 놓고 밖에 나와서 내 차를 바라봤을 때 아 다시 면회 끝났구나, 다시 빵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기분이 들고, 이 차는 럭셔리하다 이런 기분이 듭니다. 이게 마감이 다른 거예요? 아까 아방가르드랑? 네네, 아티코 맨메이드 가죽이 적용되어 있어서 네, 마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실내 나무 느낌 이 차이가 있고 그렇죠? 아 그리고 시승하기 전에 특이점을 발견했는데, 이 차는 뭐냐 럭셔리를 추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위에 파워돔이 없어요. 그죠? 좀 더 얌전한 디자인인 거죠. 네. 쭉쭉 뻗은 느낌. 네. 자 AMG 라인들 한번 보세요. 이쪽에는 파워돔이 다 있죠. 이게 있으니까 훨씬 스포티해 보이네. 아방가르드도 파워 도움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다시 감옥 에디션으로 내려오고 타기통 가솔린의 또 질감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기통 가솔린이라 그런지 장점이 있어요. 220 디젤 있죠? 네. 소음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두 개가 비슷합니다.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는 원래 요즘에 디젤 타면 가솔린인가? 이 정도로 조용한데 이건데 얘는 딱 타잖아요. 디젤인가? 이런 느낌도 나요.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얘는 4기통 가솔린의 한계니까 뭐 어쩔 수 없겠구나. 그래도 좀 달리다 보면은 디젤보다는 좀 부드러워요. 520i가 진짜 조용하거든요. 부드럽고. 근데 얘는 그에 비해 훨씬 좀 거칠고 훨씬 좀 더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밟으면서 이 차가 빠를지 우리 520i가 빠를지 새로운 컨텐츠가 또 나왔네. 520i보다 좀 더 잘 치고 나가네요. 520i는 초반에 좀 답답한 감이 있거든요. 얘는 그 답답한 감이 훨씬 덜해요. 혹시나 밟았을 때 이 벤츠 특유의 얘는 원래 보통 0.5초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한 0.8초. 요것은 터보렉인가 벤츠의 의도인가. 요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냐면요, 그나마 최저 금액에서 벤츠를 느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차를 많이 안 타보고 오신 분들, 그리고 나는 삼각별 하나면 된다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익스클루시브, 나는 벤츠를 좀 타봤다, 아니면 나는 오로지 고급감을 원한다, 이 250 뒷좌석 느낌은 어떠신가요? 뒷좌석은 굉장히 안락합니다. 그리고 동급 경쟁 차종 대비해서 요 머리 공간, 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택 공간하고 무릎 공간 굉장히 여유롭고, 시트도 몸을 착 감싸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아 근데 좀 너무 뛰어났어요. AMG 그때 220도 좀 더 성능 올린 가솔린으로 해서 7천 후반대로 했으면 좋은데, 갑자기 이거는 요 느낌의 성능을 올리고 좀 8천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E300이라는 모델이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 기술력이 낮을 때는 하이브리드 차량 사면 안 됐어요. 궁합이 안 맞아서 잔고장이 많으니까. 근데 요즘 하이브리드 차는 안 그렇습니다. 기존의 E300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추가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현재 나온 이 네 가지 모델 중에 가장 인기 차는 뭐예요? 가장 계약이 잘 되는? 지금 현재는 상품성이 아무래도 가성비라고 할까? 저희가 가성비는 따지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상품성이 E250 익스클루시브가 가장 좋습니다. 아, 아까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던 거? 네네네. 아 그러면은 사실 E250은 워낙에 인지도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 전 모델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페이스리프트 전부터. 아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 밟아서 4기통 가솔린 치고는 잘 나가요. 뭐 배기음이 들리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디자인이 확 변하는 요거가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모드도 렉이 있습니다. 벤츠 렉. 이 클래스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고민하신 분들은 또 연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차 같은 경우 현재 7.9를 찍고 있네요. 가솔린이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죠? 4기통이어도 복합 연비는 10.1km가 나옵니다. 디젤은 10 이하로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따지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디젤로 가야겠죠. 자 이제 시승을 마치고 왔는데 도저히 아방가르드 앞에서는 마무리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앞으로 다니셨습니다. 이거 아직 번호판이 안 달려서 못 탔는데, 여러분 일단 또 벤츠에서 궁금하거나 어떤 차를 했으면 좋을지 컨텐츠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좀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과장님이 풀세팅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벤츠 아니어도 차를 다 잘 구해오더라고요. 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4만 넘었죠? 네 넘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뭐죠? 4만 5천이요. 소소하게 작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